요즘에 MBC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시끄럽죠. MBC 뭐 방송국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근데 있잖아요. 나라마다 각 대표로 하는 국영방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나라든.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 3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방송국이 쉽게 없어지기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여당에서 이 방송에 대해 MBC에 대해서 여당 몰이를 하고 있고 또 리서치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문조사 그리고 MBC를 없애야 된다. 저도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MBC를 없애야 된다. 동의하라는 그런 전화를 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가지고 언론의 자유적인 문제예요. 언론 자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 국민들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보수적인 언론이 있으면은 진보적인 언론이 있는 거고, 정치도 보수 정치인이 있으면은 진보 정치인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다 해서 조중동, 맞잖아요. 조중동 얼마나 편파 방송을 많이 했습니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단체를 위한 단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그걸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그 회사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조선일보 같은 경우 조선 그 TV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풀었던 건데 이번 MBC와는 옛날에 조선일보와는 정말 틀린 방향이죠. 그래서 한 언론이 없어진다는 거는 쉽지는 절대로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MBC 사건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언론인들이 조금은 뭔가 들고 일어나거나 동요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익 자체가 많이 깎여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느 곳에서 지지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도 객관적인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편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는 게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카메라 지금 현재 카메라 저렇게 켜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없어졌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모든 게 자료화되고 모든 것이 녹음되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거를 아니라고 사람들의 선동하고 숨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지혜롭고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BC가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